네, 다음 에피소드는 이남이에요. 이남은 우리가 여러 번 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주 보게 될 겁니다. 굉장히 자주 보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메시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남의 명칭입니다. 첫 번째는 그냥 이름만 달랑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유닛이죠 그냥. 그리고 체인지 컬러라고 하는 투팔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 타입만 있네요. 데이터 명칭은 없고 그렇죠? 이것을 unnamed data라고 표시를 합니다. 투플 스트럭트와 비슷하죠.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그리고 얘는 스트럭트입니다. 그리고 얘는 엘리먼트가 하나만 있는, 베리언트가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투플이죠. 그죠? 지난 에피소드에서 잠시 봤던 그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뭐 가지가지하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냥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사용되는 걸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move. 이거는 실제 코드를 봐야 되겠네요. 이런 코드인데 붙여놓고 볼까요? 메시지라고 하는 이남인데 베리언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스트럭트가 하나 있죠. 스트럭트 있고 그리고 메시지 move x는 이렇게 값이 얘가 3이고 얘가 4란 말이에요.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이남의 인스턴스를 만드는 방식. 그리고 그런데 얘의 타입은 데이터 타입은 요 이남의 명칭이 데이터 타입입니다. 메시지 그죠? 그리고 보드 게임 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베리언트가 하나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첫 번째는 스트럭트고 두 번째는 그냥 유닛이죠. 스트링만 달랑 있는 유닛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닛.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낼 때 보드 게임 턴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려면 보드 게임 그리고 이남의 경우에는 이렇게 베리언트와 명칭 사이에 콜론 두 개가 들어갑니다. 우리 앞으로 자주 볼 거예요. 스트럭트 같은 경우에는 점이 하나 딱 찍혔잖아요. 그게 이남하고 스트럭트의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초기할 때 요 무브의 값 스퀘어 1 해서 y에 담았죠. 그죠? 그럼 y를 프린트를 해볼까요? 프린트해서 요 y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표시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y 인데 제가 이 부분을 잘못 적었네요.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해도 바로 출력은 안 되겠죠. 이것도 잘못됐네요. 바로 출력은 안 되고 계속 오토가 나고 있네. 뭔가를 그렇죠. 뭔가 하나 더 넣어야 되죠. 더 넣어야 되겠죠. 이걸 더 넣겠습니다. 오래 쓸게 보드 게임이니까 이게 놔두면 되겠군요. 그래서 런 하면은 결과가 이렇게 move square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죠? 만약에 이게 지금 뭐예요? y를 이걸 mutable로 바꿔줘서 다른 걸 해볼까요? 그래서 mutable이니까 mutable이고 얘는 필요 없고 얘도 보드 게임 턴에 패스로 그냥 넣어버릴까요? 패스 이렇게 넣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여기 데이터 타입을 줄 게 아니라 뮤터블이니까 수정할 때는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이 명칭만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보면은 결과가 패스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는 나왔던 것은 여기 move scale 1이 왔고 이번에는 패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y는 이 둘 중에 하나의 값 둘 중에 하나의 값을 가지는 거지 스트럭트처럼 두 개의 값을 동시에 가지진 않아요. 그죠? 그 점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또 밑에 열어볼까요? color change 이거는 compile error 이런 식으로는 할 수는 없죠. 왜냐니까 메시지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 이남이잖아요. 이남에서 전달받는 것이 지금 베리언트 이걸 값을 넣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만 던져줄 수는 없죠. 정확하게 자기가 던져주는 뭔가를 써야 되는데 지금은 뭘 줘도 안 됩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constructor as function 이게 constructor라는 말이에요. message write 어떤 의미냐니까 이렇게만 봐서 모르겠고 이렇게 같이 봐야 되겠죠. 보시면은 지금 이남해서 하나 이렇게 write라고 한 string 엘리먼트가 tuple 스트럭트예요. 그죠?
스트락트 투플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투플 스트락트라고 부를 수도 있고 어쨌거나 그런 엘리먼트가 하나 있는 상황인데 이걸 초기화해서 이남 오브젝트를 만드는 방식은 이렇게 메시지의 라이트에 여기에 들어갈 것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스트링이잖아요. 스트링이니까 스트링을 바꿔줘야 되겠죠. 스트링은 러스트의 스트링은 조금 복잡한 편입니다. 우리 조금 에피소드 한 스너기 하고 난 다음에 스트링을 어떻게 다루는지 공부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M을 만들고 그리고 print 좀 전에처럼 똑같이 할 수가 있죠. M 하고 여기는 delayed로 해야겠네요. 디바 이렇게 해서 안에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에러가 떴네요. 무슨 에러인가요? M이고 메시지 라이트 있고 딱히 에러 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에러인지 있고 delayed diff가 아 그러네요. 제가 이걸 여기다 뒀을 때 일 아니죠. 선언한 데 위에다 둬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돌려보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write hello world 보이시죠? 요게 이 M에 들어가는 정확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니까 이남의 constructor 이게 constructor예요. 그래서 constructor는 function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function foo 해서 스트링을 받고 메시지를 리턴합니다. 메시지라고 하는 이남 타입 우리가 정의한 거죠, 그죠? 그래서 메시지 라이트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그죠? 요게 내부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같이 보시기 나중에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하나 뭐 설명이 중요한 걸 하나 빼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안 보이네요. 뭔가를 하나 빼먹었다는 느낌이 살짝 들어요. 예, 이따가 다시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벡터입니다. 벡터도 이것도 마찬가지. 같이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남. 우리가 이남은 앞으로 굉장히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내용을 잘 기억을 하셨다가 이남을 마주치면 아, 이남이 그런 식으로 동작한다고 했었지. 기억을 떠올리시면 돼요. 마찬가지 메시지 똑같은 겁니다. 이번에 벡터를 만드는데 Hello World 두 개의 스트링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그런 지금 벡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용을 해서 이 메시지를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벡터로부터 어떻게 이런 이남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별도의 벡터. 근데 벡터인데 벡터의 데이터 타입이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밑에 좀 적어놨는데 이거 보니까 예전에 우리 자바스크립트나 자바 펑셔널 프로그래밍 그죠? RxJS나 Xstream이나 콜백할 때 봤던 거 기억나시죠? 딱그 구조입니다. 그죠? 그래서 V 이걸 into iter iter 중에 하나예요. into iter도 있고 iter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들은 이쪽 나와 있습니다. into iter가 무엇인지 하는 거예요. 이건 iteration 파트에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할 겁니다. 중급 1년차에서 공부할 거예요. 그다음에 map 있고 그리고 collect 있고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V1에 뭐가 하나 들어가 있죠. 요 V1에 뭐가 들어있는지만 보고 그리고 실제 이런 functional 프로그래밍 기법은 중급 2년차에서 다룹니다. 중급 1년차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우리 예전에 RxJS 공부할 때 봤던 그거네 라고 생각만 그냥 기억만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가 굉장히 멋진 언어인 것이 하스켈 같은 그런 기능도 있고 펑셔널 기능들로 해야 되나요? 펑셔널 프로그래밍 기능들을 잘 만들어 보여주고 있어요. V1 하고 그리고 div 드라이버를 넣어주죠. 그래서 출력해 보면은 V1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rite hello 라고 하는 요거는 뭐예요? 이남이에요. 이남의 오브젝트이고 마찬가지 또 write world 라고 하는 역시나 이남의 데이터 타입이 나오고 있죠. 그죠? 요거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
스트럭트 할때제일마지막에썼던것이있죠제일마지막 unit like 스트럭트가 아니라바로위에있는요거입니다요거요부분이에요요거요거동작하는메커니즘자체는우리가뭐나중에 2, 3년뒤에나요런것을실제코딩에적용하는것을보게될거고뭐단지이제요런형식이가능하다라고하는것만지금알아두시면돼요제일위에왔을때스트럭트중에서어여기는지금없군요없고다시들어와서요런형식이죠요런형식들이앞으로많이쓰이게됩니다